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애플과 아마존의 부진한 실적 여파로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특히 아마존이 14% 이상 폭락하면서 시장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다우지수는 2.77%, S&P 지수는 3.63% 하락한 가운데 나스닥은 4% 넘는 폭락세였습니다. 4.17% 내림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형 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박근형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십니까? 네, 오늘은 신흥 SC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의 실적이 뭐 저희가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요. 뜯어본다면은 결국 원통형 전지 쪽에서의 배터리 이 부분에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결국은 좋아진 걸로 보입니다. 신흥 SC는 일단 원통형 배터리뿐만 아니라 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도 이야기될 수 있어서 성장성이 충분히 담보된 종목이고요. 최근에 신흥 SC의 원통형 배터리 부품 공장이 국내 중국 말레이시아에 있습니다. 이 부품 공장 라인은 지난해 초 월 1,490만 개에서 올해 말에는 1,950만 개까지 생산 능력을 증설한 상황이고요. 전동 공구와 전기차용 원통형 배터리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객사와 개발 중인 4680 원통형 배터리의 상업 생산이 준비되면 신흥 SC의 설비 증설과 성장이 과거 대비 더 큰 폭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품업체 입장에서는 단가 마진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 강도는 상당히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객사가 삼성 SDI 하나이기 때문에 다소 할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만 100% 배터리 업체라는 점은 이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여기로 될 수 있겠고요. 올해 실적 기준 PER이 한 20배 정도 수준인데 2025년 기준 당겨 온다면 PER 8배까지 낮아지기 때문에 아마 국내 배터리 소재 부품업체들 가운데 아마 가장 낮은 평균 PER로 밸류에이션을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주가 부분이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은 아마 추가적으로 비중 확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부진을 탈피할 것으로 보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4,700억대, 영업이익이 460억대로 예상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전년비 46%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올해 1분기부터 판가 인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기대할 만하겠습니다. 목표가는 85,000원, 손절가는 59,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통형 배터리 생산업체 신흥 SEC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85,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59,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주말 미국 증시 그야말로 폭락이었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 5월 중에 1차적인 변곡점은 5월 FOMC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미 뭐 기정사실화된 5월달 50BP 금리 인상 자체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보다는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의 코멘트가 중요한데 역시 6월 달에 지금 75BP 인상 관련된 건입니다. 4월 중 극심한 미국 증시의 주가 급락과 성장 전망 악화 속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연준의 긴축 의지가 변화될지 이 여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증시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6월 달에 75BP 인상과 관련된 히트를 이번 5월 FOMC에서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시장은 다소 안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 심리 지표인 불베어 스프레드 관련된 부분에서 금융위기 이후 가장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결국은 기업 이익이나 경기 펀더멘탈 고려했을 때 현재 투자 심리가 과도하게 냉각된 측면이 있다고 본다면 결국은 만약에 5월 FOMC 쪽에서 극단적인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요국의 증시의 추가 하락 압력은 제한적이고 오히려 단기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은 매크로 불확실성의 해소 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가격적인 부분은 추가적인 하락 시에 충분히 우리가 매력적인 가격 구간을 갈 수 있다 볼 수 있겠고요. 2600포인트 코스피 기준으로 내려간다면 그 선 정도 수준부터는 다소 시장에 대한 비중 확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가격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뭐 오늘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을 하시면서 변곡점은 5월 4일로 예정된 FOMC 회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0.5%의 금리 인상보다는 파월 의장의 코멘트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